주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만난 예수님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신약 성경에서 시온성으로 당나귀를 타고 어린 당나귀를 타고 오시는 장면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고 마태복음에 있기도 하고 요한복음 12장에도 있기도 합니다. 30조각의 은으로 통하여 팔림을 당할 것을 얘기하는 것도 스가랴 11장에도 있고 마태복음 27장에 있습니다. 찔린 자를 바라보는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스가랴 12장에 있고 요한복음 19장, 요한계시록 1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찢김을 당하는 목자를 얘기할 때는 스가랴 13장 오늘 읽었던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렇게 쭉 스가랴가 신약에서 이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관점에서는 스가랴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스가랴 전체를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데 스가랴의 그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을 사실은 우리 교재가 있잖아요. 우리 교재라고 하나요? 교재?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또 어른들도 공부하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계속 같이 진행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교재가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그 전체의 흐름에 속하는 그런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가 다음 주에는 스가랴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맙소사 이걸 어떻게 지금 전체를 볼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장면이 있고 되게 컨퓨징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고 그 소망은 바로 메시아 즉 예수님이십니다. 너무나 아주 무슨 그 모든 상황을 무시하는 책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는 편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꼭 심어주는 것, 꼭 마음의 부담은 무엇이냐면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들이 그때 볼 수 있을지 못할지 그것을 떠나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가랴의 예언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 편지입니다. 아주 귀한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보고 거기에서 주제로 삼아 여기에서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스가랴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그림, 하나는 싹입니다. 싹 아니면 나무가지. 나무가지. 영어로 얘기하면은 branch로 주로 번역을 합니다. branch. 싹. 싹이 있고 그 다음에 왕. 제사장이신 왕을 메시아를 제사장이신 왕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자. 목자. 그 양무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목자의 그림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아주 많은 그 부분을 14장의 부분입니다. 14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요약하여 스가랴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싹을 생각해 봅시다. 싹. 스가랴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먼저 볼까요? 스가랴 3장 8절부터 10절까지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찾아보면서 함께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냐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장면은 이 싹이 있는데 이 싹으로 인하여 이 싹이 펄쳐 나아가서 너희들이 서로 그 동무들에게 말하기를 내 포도나무 밑에 내 무화과나무 그늘 밑에 우리 같이 모이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싹의 그림은 그냥 싹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서 이제 계속 번성되어 펼쳐나가는 즉 이런 나무가 되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도 또 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메시아를 얘기하는 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 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싹이 어떻게 된다고요? 돋아 나서 영어로 보면은 branching out. 돋아 나서 branching out 펼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 바로 이 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설해 나아가시는 역할이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이 땅으로 돌아왔어요. 20년 전에 이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기초는 세웠지만 그 위에 성전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20년 후에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여기에서 선포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싹, 내가 선택한 사람, 이 메시아께서 영원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하여금 성전으로 삼으시고 교회로 하여금 성전을 삼으셔서 땅끝까지 펼쳐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는 우리 개인적으로만, 우리 한 사람만으로 우리 개인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땅끝까지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성전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 큰 그림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아무리 그 큰 그림의 가장 작은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그 싹이 자라나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총책임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절대로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다고 해도 아무리 교회가 보잘것없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성전 건설이 끝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 큰 그림을 우리의 마음에 품읍시다. 아멘.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꾸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히는데 면류관을 주기도 하고 그 옷을 깨끗하게 입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끔 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참 인트레스팅한 캐릭터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의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하면은 여호수아가 바로 헬라어로 얘기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멕시칸 친구들을 만날 때는 내 이름을 소개할 때는 파블로라고 합니다. 파블로. 파블로. Right? 파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누구죠? 아, 포르투기스. 파울로. 그건 또 달라요. 파울로. 이름마다 다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헬라어로 예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제 설교를 몇 번 들어봤으면은 아실 텐데 그 여호수아가 우리의 여호수아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여호수아는 더럽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깨끗합니다. 이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 여호수아 대신하여 더러운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설을 위하여 사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우리가 나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준다고 생각합니까? 절부천만의 말씀, 이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사이든지 장로이든지 목사이든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 것이고, 나의 더러운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나의 피 묻은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깨끗한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 성전 건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무리 이 교회든지 무슨 교회든지 내 마음대로 자라나가지 않을 때, 자라나가는 그 모습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절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아멘?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부모, 남편, 아내, 아무리 여러분들이 싹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싹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계속 노력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잘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 양파 있잖아요. 양파를 물에 딱 담가놓고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요. 잘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밑에 이렇게 뿌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싹이 피기도 하고. 다마네기 아닌가요, 주로? 다마네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보카도 갈 때도 많이 있고요. 네. 근데 그거 보는 그 자라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하나씩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큰 그림을 품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 대해서 포기할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자라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죄에 빠지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이 기독교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포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야, 내 삶은 내 삶인데 절대로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완성시키기로 결심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무슨 자격으로 내가 그것을 버린다고 합니까? 포기한다고 합니까? 아멘? 그 약한 마음을 이 시간 다 회개하고 살아있는 소망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한테 이 카톡에서, 우리 카톡을 통하는 게 참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도 코멘트하고 할게요. 가끔씩 설교에 이제 그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근데 이번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옛날에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노무현 사모파 있죠? 노무현 사모파 하도 해 되길래, 와, 노무현의 아내는 진짜 인기가 많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노무현을 사랑하는 파 맞죠? 노무현의 와이프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파. 트럼프도 그런 파가 있습니다. 트럼프를 사모하는 기독교라는 단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큰 랠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얘기해도 말세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말세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와, 신이 계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흥분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말세다 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트럼프가 우리가 사랑하던 우리가 못하던 트럼프가 우리 구세주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그것으로 인하여 말세이고 말세지 아니, 말세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참된 싹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역시 트럼프가 우리 구세주가 아닙니다. 이 세상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 political climate,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생의 관점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은 우리가 영생 죄송합니다. 영생의 관점을 잊어버린다면은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에 얽매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천국이 완성된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섰고 이 나라가 쓸 때가 있었고 이 나라가 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주님에게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것은 비유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미국이 얼마나 오래된 나라인지 아십니까요? 한 8시간밖에 안 됐어요. 한 8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뭘 그렇게 막 8시간짜리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무슨 그렇게 많이 흥분할 것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것 따라서 우리가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관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 우리의 참된 무화과나무, 참된 포도나무, 참된 가지, 참된 메시아 우리 주님 안에 모든 소망을 둡시다. 둘째 역에서 나오는 내용은 왕입니다. 왕. 여기에서 나오는 이 왕의 모습은 제사장과 포함하여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스가랴가 본 그 환상에서는 왕이 제사장과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림을 그려 주시는 것인데 주는 것인데 그 메시아에게는 분명히 선지자의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모습도 선지자의 모습도 있고 제사장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왕의 모습도 있습니다. 6장 13절 우리 같이 볼까요? 6장 13절 12절부터 볼 때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아멘. 평화의 의논. 왕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왕이 제대로 사역할 때는 평화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평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나오고 있고 그 싹을 얘기할 때도 나오고 있고 깨끗함을 입을 때 평화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끗함 없이는 평화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왕 앞에서 더러우면은 더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갈 때도 깨끗하게 씻고 나아간 것과 같이 우리가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은 사탄으로부터 꾸짖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인정하여서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저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깨끗함이 필요한 것이고 그 깨끗함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이 왕의 사역입니다. 깨끗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을 한 분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죄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길래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야 됐을까?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죄를
면의 죄를 없애려고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기만 한 것인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제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심하게 뭐 히틀러와 같은 사람, 그리고 살인자와 같은 사람, 음행한 하여튼 여러 면으로 잘못된 그런 사람만 아니면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편 51편 내용을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을 offend 해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완전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법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완전히 아름답고 귀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것을 섬겼기 때문에 내 자신을 섬기고 또 남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그 정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레벨에서 생각하면은 sin not a big deal.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인간의 레벨로만 생각하면은 죄를 얘기할 수도 없어요. 내가 보는 것이 올바른 것이 다를 수가 있고 상대방이 보는 것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도님께서 아니면은 믿지 않은 친구분께서 이런 윤리의 원인이신 하나님 아니면 혹은 신이 계시다면은 그분 앞에서 우리가 과연 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던 부다를 믿던 모하마드를 믿던 알라를 믿던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은 우리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설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시는 우리의 왕,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날에 단번에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스가랴 13장 우리 목자의 모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두리우리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찍김을 당하셨을 때 제자들이 흩어지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면으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찍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가운데 몇 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찍김으로 인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당하게 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당해서 오직 남은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나아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것이 여기에 그림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목자가 찍김을 당함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칼로 내 짝된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독생자, 참된 목자를 치심으로써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대신하여 찢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봅시다. 12장 10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들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런 찢김을 당하신 목자가 계신데 그냥 여기에 지금 12장에서 나오는 말은 어느 날, 그날, 그날에 이루어지면은 그 단 하루에 내가 깨끗하게 내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 날이 이루어지면은 그들이 나, 찔린, 찢김을 당한, 찔림을 당한 나를 보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회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내심을 생각할 때, 끝까지 나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찢김을 당하신 목자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진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대신하여 찔림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김을 당하셨다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그대로 그 찢김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곡을 해야 됩니다. 애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더러움을 위하여, 내가 믿기 전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위하여, 믿은 후에 내 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준 것으로 인하여 하나 예수님께서 그것도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도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며 나를 씻어주시는 내 발을 계속 씻어주시는 부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죄에 이만하면 됐지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내 죄책감을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배은망덕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직 우리 주님에게 우리와 같은 존재들에게는 우리 주님만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는 주님, 나의 엄청난 죄를 위하여 더 엄청난 값을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깨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이 말씀을 보면서 독자이신 우리 주님, 장자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독자이며 장자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서 깨져서 회개하며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다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3장 그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 훈련을 당하고 깨끗함을 당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그 더러운 것을 다 벗겨버리고 난 남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할 때 9절, 13장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나의 부정함을 다 내려놓고 제가 존경하는 스승들과 친구들 진짜 마음의 변화가 진짜 마음의 변화가 되어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의 죄의 흉악함을 진짜 피부로 느낀 마음속 깊이 느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어느 날 변화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그것을 느끼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눈물이 펑펑펑펑 나오는데 그 다음 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경험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경험도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낄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나의 모든 더러움을 다 아시고 선택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대로 고백하며 그대로 회개하며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14장 2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장 20절, 20절과 21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선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더러운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이방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느나라의 시민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깨끗한 모습으로서 말방울 거기까지 성결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날이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매일마다 실천해 나아가며 여기에 나오는 모습의 기쁨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참된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참된 기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자격입니다. 그 자격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